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원어원 멤버가 표지 모델로 나온 그 세시 잡지를 매거진을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 B 버전 두 가지가 있고요. 모델은 황민현, 박우진, 배진영, 이대휘 네 명이 커버 모델로 기용이 되었고요. 커버는 조금 다른데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7,900원인데요. 여기 지금 붙어 있는 스페셜 프레젠트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만약에 이 프레젠트를 원하지 않으면 6,500원인가 900원에 매거진만 또 따로 파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살 때는 그거 몰라가지고 그냥 프레젠트랑 같이 샀는데요. 원어원만 원하시면 굳이 저 프레젠트가 포함된 매거진은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커버만 따로 보고 내용은 한 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잠깐 봤는데요.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스킵하고 원어원 멤버가 나오는 곳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보이 여기도 이대휘 라이관린 라이관린 아니죠 이대휘 배진영 황민현 박우진 황민현 옷발이 참 좋네요. 배진영도 마찬가지고 이대휘 그리고 박우진 박우진과 홍민현 키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대휘와 배진영 황민현 와 피부가 예쁘네요. 남자 피부가 이렇게 깨끗해도 되는 겁니까? 배진영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이대휘 박우진 끝이 아니고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뒤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 짠 에디터 권세범의 백스테이지 익스프레스 캡처 더 머먼 등장했다 하면 실검 1위를 장식하는 원어원을 만난 순간 내 마음속에 저장 세시 6월호 커버 촬영에서도 환상의 케미를 보여준 우진과 민현 믿고 보는 강다니엘은 이날도 예능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는 멤버 5명의 모습이고요. 보면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원어원 멤버들의 비주얼 픽 얼굴 천재 배진영의 진지한 모습. 얼굴 천재죠. 그리고 웅성우의 미소는 언제 봐도 기분 좋다. 원어원의 애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두 멤버 이대휘와 지훈. 그리고 밑에는 JTBC 아이돌룸 원어원 아이들의 성지가 될 JTBC 아이돌룸의 론칭 모두의 기대를 모은 첫 타자는 바로 원어원이다. 이거는
이니스프리 촬영할 때 모습인 것 같네요. 이니스프리 아 원어원 고인 제주 비하인드 상영회에서 원어원을 만났다. 눈빛에 빠지고 하트에 한 번 더 심쿵하게 만드는 강단이에요. 강단. 황민현은 뭘 걸쳐도 소화는 완벽한 피사체이다. 마지막 똑같은 확성기를 들고 각자 개성이 담긴 포즈를 취한 센스 칭찬해. 이렇게 세시 매거진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